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지난 시기 전쟁 여병들과 영리 군인들을 친밀하게 심정으로 돌봐주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군군조를 맞으면서 우리 구역의 군들부터 가정에서 소인권 준비한 물자들을 가지고 전쟁 여병들과 또 영리 군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무들이 출리방선 초소에서 조수에 날가다르게 보내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에게 자신들이 진정이 담긴 인문편지들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대로 우리 청년들 가슴마다에 숭고한 조국의 조수호 정신을 깊이 간직하는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또 출퇴근길에 올라서도 느끼곤 했습니다. 찬 눈비를 담아주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국을 굳건히 지켜준 군인 동지들이 있기에 이 햇빛 밝은 교정도 있고 또 우리들의 행복한 생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시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군조를 맞으며 우리들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또 그리고 믿음과 기대를 담아 위문 편지를 정성껏 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보내는 편지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들의 마음만이 아닌 고향의 당부, 자국의 당부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에 교육을 우리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대기하는데 저의 청춘을 깡그리 바쳐갈 마음도 함께 적었습니다. 또 깊은 군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우리 구역 안의 청년 동맹원들 속에서는 인민군 장병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 동맹원들의 수가 그전에 비할 바 없이 이 전례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인민군 장병들에 대한 이 고마움의 분출, 이 감사의 분출, 또 이들의 정신세계에 발을 맞춰서 자기 사업과 생활을 비춰보고 투쟁하려는 우리 구역 안의 일꾼들과 동맹원들의 맹세 분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에게 고마움의 정, 뜨거운 감사의 정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지난해는 어떤 해였습니까? 경의하는 김정은 선수님,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기 위해 얼마나 인민헌신, 애국의 길을 고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길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선수님의 그 전투적 명령을 받들고 하나가 열이 백이 돼서 불철주야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조국보에 처서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렇게 편을 들으니 딱 마치도 나의 전우, 나의 지휘관 동전한테 쓰는 그런 감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현재 나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